안녕하세요, 초민 PD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로 산 제품을 리뷰해 드릴 건데요. 바로 패스트 와이어리스 차저, 자동 인식되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고요. 지금 오픈박스를 하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요즘 많이 쓰는 제품이죠. 송풍구에 거치를 하고 핸드폰이 가까이 가면 인식이 돼서 자동으로 열리는 타입의 무선 충전기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앱. 충전기가 있네요. 이거는 송풍구에 꼽는 커넥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송풍구에 꼽는 구멍을 활용하려면 이 커넥터에 볼트, 너트를 꽂고 구멍에 끼운 다음 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 방법은 아주 쉽네요. 그러면 설명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설치를 해주시고, 기존에 쓰던 송풍구형 커넥터는 버려줍니다. 모양 괜찮네요. 모양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네, 저는 제가 사용하던 C타입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불이 들어오네요. 네, 불이 들어옵니다. 오, 방금 보셨나요? 근처에 가면 열리고 떨어지면 닫힙니다. 가면 열리고 떨어지면 닫히고. 이제 에어컨 환풍구에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이, 아하. 그럼 고정하려면 이 부분을 에어컨 송풍구에 꽂고 여기 락을 탁 이렇게 걸어줘야 되네요. 이렇게 락을 탁 걸어줘야지 설치가 잘 됩니다. 이렇게 꽂고 뒤에 걸 제껴주면 딱 물리네요. 네. 조금 처짐 현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잘 동작하는지, 거치대가 충전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충전하는 방법. 오른쪽에 보면 여기 클립이 하나 있어요. 버튼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풀립니다. 풀리고, 이제 충전을 할 때는 보이시죠? 75%. 가까이 되면 적외선 센서가 반응을 합니다. 가까이 되면 딱 물리고, 충전이 시작되네요. 이거 보이시죠? 충전 버튼. 생각보다 설치랑 동작은 쉽네요. 네. 한번 쭉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대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장거리 운전하시거나 좀 차에서 편안하게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 제품이 안전하다거나 단단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 뭐싼 가격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새 제품을 사면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